자, 거기 이제 근현대문학사 66페이지에 동학사상의 전파와 구국에 대한 갈등이 나와줄 거예요. 맞죠? 책표부 66페이지. 자, 여기서는 이제 동학사상이 이제 전파가 된다는 것은 뭐 동학은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개화기 시와하고 개화 가사가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개화기 시가와 개화 가사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났느냐? 개화기 시가는 내용에 상관이 없어요. 이 시기에 발표된 모든 가사와 한 가지 다양한 장르. 이게 개화기 시가예요. 다양한 장르가. 근데 개화 가사는 뭐냐? 이 개화를 촉구하는 내용. 개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만 한 장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화를 촉구하는 그것만 나온 게 개화 가사고, 개화기 시가는 개화기에 나온 뭐 5만 개다 뭐죠? 그러니까 읍변 가사, 동학 가사 전부 다 이게 뭐예요? 개화기 시가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거기 이제 여러분 교재 67쪽에 보세요. 67쪽. 뭐, 그 위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거 다 하려면 끝도 없어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 이제 두 번째 달락, 이러한 상황에서 수은, 체제우의 호조, 사람을 하늘같이 섬긴다, 인내천. 여러분, 인내천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뜻이에요. 이 내자가 곧 내자예요. 곧 내자. 아시겠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용담유사, 용담유사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용담유사라는 것도 이게 보면 약간은 이 체제우가 약간 뭐랄까 왕은 아닌데 민중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왜냐면 용용자에 여기 이게 연못담자예요. 연못담. 용이 사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용담이라는 게. 그러니까 용이 사는 연못에서 말을 남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죠. 거기 보면 그래서 사사조로 갑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 보면 체제우의 검결이라고 나왔는데 이 검결이 뭔지 아세요? 검결? 검결 이제 한자 쓰면 팔검절, 팔검절. 검이 결자거든요. 검결 이게 뭐냐면 칼로 검결.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시오시오 이내시오 불에 부재래지 시오로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오시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이내시오 지금 때가 왔다. 부재래지 시오로다 다시 못할 다시 못올 때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다시 못올 때가 왔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만세일지 장부로서 5만년지 시오로다. 만년에 한번 태어날 장부. 만년에 한번 태어날 장부로서 5만년에 다시 못올 기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해가십니까? 만년에 한번 태어날 장부인데 5만년에 다시 못올 기회다. 그래서 용천검 드는 칼을 안 쓰고 뭐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래서 이제 칼 쓰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사회의 혁명적 변혁을 꾀하면서 동시에 종교적 수행을 통해 도달되는 고양된 상태. 자, 넘기세요. 고양. 고양이라는 것은, 이것 좀 한자로 좀 들어보세요. 참, 국문학 공부는 객관식으로 시험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고양이라는 것은 이제 높이 떨친다는 뜻이에요. 높이 떨친다. 고양.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족의식의 고양하면 민족의식을 높이 떨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8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동학가사라는 거예요. 동학가사, 인내천 뭐 이런 거, 신분 질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조 형식으로.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68쪽에 그 세 번째 단락. 한일 병합을 전후해서 의병 활동이 일어나 의병들의 시가, 의병 가사, 의병들의 시가. 이것도 사사조나 삼사조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의병의 영웅적 활약상을 재생산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의병들의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강제 징병되어 가는 조선 청년들 밑에 그 사진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불행할사 을사조약 나오죠. 오적의 농간이라. 을사 오적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제 임으로 천편 자기들끼리 막 제법들 했다는 거예요. 산림천대 선택 전수한 이게 뭔 말이에요? 산림 선택이 우리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그걸 산림, 산림과 그 내와 연못, 그러니까 우리나라죠. 일제에게 조벌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 징집되어 가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69쪽에 오면 위에 창이 가는 의병장 신태식의 출전에서 시작해서 10년의 옥살이를 끝내고 추록한 다음 소방까지 구국의 의지를 실전을 통해 형상화한 자 실기체. 자 그럼 실기체에다 써보세요. 실기체. 실기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을 기록하는 자 이걸 실기체라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 그런 형태의 가사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개화 가사. 이거는 이제 개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용담 유사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빼먹었는데 6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용담 유사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다 좀 쓰십시오. 용담 유사는 계급을 초월한 평등한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용담유사. 계급을 초월한 평등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화사상에 관련된 가사가 이제 쭉 나오고 넘기세요. 사사조에서 칠호조로 이제 바뀌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넘겨보세요. 칠호조. 그러니까 여러분 김수월의 진달래꽃이 칠호조 아닙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칠호조 나오잖아요. 개화가사가 70쪽입니다. 동시대 가사와 달리 길이가 짧아졌다.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표 뭐 나오죠. 자주 독립 기뻐하세. 뭐 임금께 충성하고 정부를 보호하세. 나라도 올 생각으로 시종 여일 동심하세. 이렇게 나왔죠. 막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표현하려고 한 것들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그 가사는 이제 지금 뭡니까 그 쭉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 자체가 이제 그 71쪽을 보세요. 71쪽에 보면 첫째 줄에 임군께 충성하고 라는 어구에서 전근대적인 전제군 주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 산업공상 힘을 쓰되 근대적인 직분론을 읽을 수 있다. 이렇듯 개화가사는 거기 그 밑줄 좀 치세요. 거기 71쪽에 셋째 줄에 개화가사는부터 새로운 국민국가의 출현을 희망하기보다는 전근대적 체제 속에서 국민의 일심단결과 협동을 강조한다까지 붙이고 그런 걸 강조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독립신문의 신림과 달리 대한매일신부의 연재된 가사는 현실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거기 이제 그 인용문에 보면 하나 나오죠. 중추고문 권중현은 이 권중현이 을사오적 중 한 명이에요. 권중현이라고 써져 있죠. 을사오족 중 한 명이고 오도약을 성공한 후 영동으로 내려가서 산수간의 한양터니. 한양터니가 뭔지 아세요?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가 산수간에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가 무삼 냄신 또 맞고죠.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려고 요즘 말로 무슨 일을 하려고 엉금엉금 올라왔느냐. 5도약 도장 하지만 7도약 이게 정미칠조약을 가르쳐요. 칠조약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조약을 우리가 조타를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조타라고 그랬죠. 기대의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정미칠조약
얘는 떨어졌네. 7대신 쫓으려면 구조약은 해야 할 걸. 이렇게 이제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가가 나오죠. 그 밑에 창가. 여기 보면 찬송과 함께 서양식 노래가 창가다 등장을. 개화기 시가에서 읽은 창가란 찬송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도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이 노래를 불렀죠. 맞지 않나요? 모르세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뭐 노래 있잖아요. 친구야 이걸 그 애국가를 거기다 불렀다니까요. 동해물가가 옛날에. 네, 그게 이게 창가에 네, 그렇죠. 그래서 창가라 부를 수 있는 작품은 이 최남수, 이광수 이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죠? 혹시 아세요? 2인 문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2인 문단. 두 사람이 주름 잡았다. 2인 문단 시대. 그때 이제 창작이 되는 건데 넘어가면 개화가사와 달리 삼문복격 7호조 여기서 7호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가. 합가라는 게 뭐냐면 써주세요. 같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72쪽 지금 보고 있어요. 합가가 뭐라고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가라면 좀 어려운데 우리 그 뭐지 교회 성가대에서 하면 뭐 한다고 그러죠? 코러스란 말 들어봤어요? 코러스? 그 코러스가 합가예요. 옆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막 이렇게 코러스를 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 가사에 비해 좀 길다. 그래서 경부철도가 그 다음에 세계 일주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남성 거기 보면 뭐 장하다 백리시가 7자죠. 500만 인구 5자죠. 길 가는 이열골의 7자죠. 달린 개활동 5자죠. 이해가시죠? 7호조 그래서 7호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것의 시초를 따지면 어떻게 되냐. 2인 문단 시대에 최남선의 작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7호조. 가잖아요. 그 전에는 3사조나 4사조였잖아요. 맞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걸 뭐 작품까지 여러분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는데 아 이게 7호조다. 그래서 세계 지리를 소개하고 역사를 간추린 장편 창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철도가 거기 73쪽에 우렁차게 토한한 기적소리에 이게 기차에서 소리 나는 기적소리예요.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나가서 빨리 분한 바람의 형세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그 당시에 뭐 차가 얼마나 빨랐겠어요. 빠르지도 않는데 날개 가진 새 그러니까 못 따를 정도는 아니죠. 늙은이와 젊은이 섞여 앉았고 우리네와 외국인 같이 탔으나 내외 친소죠. 친소. 친한 사람과 좀 떨어진 사람 뭘 다 같이 대충 두드려 맞출 수 있겠죠. 네. 요즘 말로 다 같이 익히 잘 지내니 지내니는 지내니 조그마한 딴 세상 절로 이루었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근대 대표적 산물이라고 하는 기차를 속이 그때만 해도 이제 증기로 가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증기로 갑니까 기차가 다 KTX 이런 거 다 그런 걸 가는 차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기차란 말 자체가 증기로 가는 차란 뜻이에요. 원래는 요즘 다 증기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말입니다 원래. 하여튼 그래서 그런 체남 개화가사 그 밑에 들락 보세요. 전통적인 가사의 형식이 근대적인 내용을 도입했다면 체남선의 지은 창가는 새로운 형식 7호조라고 써보세요. 7호조. 그래서 근대적인 변화를 노래했다. 자 신시영의 이게 체남선의 뭐예요? 해액에서 소년에게. 자 75쪽 작품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배우신 거니까. 이 작품은 체남선이 의욕적으로 펴낸 소년의 서식격. 자 근대적 의식을 바탕했죠. 개화를 대하는 소년의 진취적 기상. 자 그 다음에 읽으세요. 75쪽 보고 있어요. 시의 화자는 거센 물결로 설정돼 높은 배. 매는 산의 산. 비유되는 봉건적 제도와 대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돈키호테가 이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돈키호테가 뭐 뜻이에요? 돈이 뭐예요? 돈? 이 돈키호테 돈이 소아에서 경이에요. 경. 근데 이게 뭐냐면 키호테 경이란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성이고 이게 이름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돈키호테는 키호테 경이란 뜻 세르반테스의 작품에. 하여튼 근데 다시 그러니까 거기에서 풍차하고 막 싸우는 이야기 나오죠. 돈키호테 보면
얘가 풍치하고 싸우는 게 뭐냐면 낡은 관습, 낡은 유물, 뭐 제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 책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벌써 최남선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그 산과 매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 낡은 제도와 싸운다는 거. 그런 걸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혁신하자. 넘기세요. 자, 넘기세요. 자, 76쪽입니다. 그래서 2연에서는 봉건적 권력을 비판하고 3연에서는 진시황과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그 전제 군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 이 시는 정형성에서 탈피하고 있다. 정형성. 이게 가져온 말인지. 딱딱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성성을 가진 시적화자가 상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지금 정형성에서 탈피 밑줄 짝. 정형성 탈피. 이걸 뭐라고 할까요? 형식. 형식. 그러면 그 옆에 개성을 가진 시적화자가 상정됐다. 밑줄 치고 내용. 내용. 그래서 당당하고 늠름한 남성 화자다. 억압하는 현실에 맞서 싸운다. 대몽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최남선이 이제 그런 근대 유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었다. 이 시에 드러났듯이 자 밑줄 치세요. 주체적이며 진취적인 삶의 자세 강조. 밑줄 짝 치세요. 주체적이며 진취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광수 나왔어요. 이광수. 신문물을 소개하기보다는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시를 썼다. 그게 이광수예요. 그 예시는 괴하기 시가에서 볼 수 없는 자유로운 형식, 감각적, 감상적 어구, 개인의 정서 표출. 이광수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이광수 우리 영웅이라고 나오죠. 우리 영웅. 우리 영웅이니까 누구겠어요? 우리 영웅. 이순신. 이순신. 우리 영웅은 이순신. 유명인 줄 알았죠? 아니고 그 당시에 지금의 하도 맞아. 그러니까 이광수는 근데 어쨌든 어떤 인물이라고 하시냐면 문제적 인물이에요. 문제적 인물. 그거 아시죠? 말 안 해도 조선 동포의 고안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셨지만 그래서 이광수가 워낙 이제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제 친일을 안 하게 안 하면 못 빼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광수가 그래서 뭐 그 일제 시대가 100년 갈 줄 알았다.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이광수의 우리 영웅에 보면 뭐 월명포가 밤이 깊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77쪽 보세요. 군영에 누워서 자는 우리 영웅 이순신을 말해요. 고금에 없고 옛날과 지금에 없고 세계에 다시 없는 우리 영웅 이순신 장군. 이해가죠?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웅이 이순신 제일 마지막 줄 나오죠? 이 누군가 뜨겁고 귀한 눈물 자취 우리 영웅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무김밥 지금도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지금 통영이라고 하잖아요. 통영. 이게 다 군사용어인 거 아시죠? 충무공 이순신 충무 통영이라는 게 통제형이라는 굉장히 용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걸 다 통제를 하는 진영이다. 그걸 줄여서 통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 통영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계몽에 대한 이야기. 또 곰이라는 작품도 밑에 쓰죠. 곰을 자유공과 투쟁의 상징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신채호는 민족의식, 애국의식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채호는 한나라 생각인데 이게 몇 년에 썼냐면요. 1913년에 쓴 거예요. 거기 78쪽에 보면 신채호 한나라 생각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창작이 뭐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으실 거겠죠. 그때 창작. 13년에 창작했는데 보세요. 나는 너의 사랑, 너는 내 사랑, 너는 누구겠어 너? 조국이에요 조국. 너가 누구라고? 두 사람 사이로 칼로 써 베면 고우나 고운 빗덩이가 흘러내려오니 한 주먹 덥석 피를 쥐어 한나라 땅에 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야. 아, 상당히 좀 으시시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분출하는 피는 뭐냐? 네, 결국 분출한다는 뜻인데요. 자, 쓰세요.
강복의 의지. 훈출하면 삐잖아요. 강복의 의지. 자, 그래서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78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거기 밑을 써요. 상실한 상태에서 중국으로 망명간 신채호가 상해 임시정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썼는데 주권을 찾는 길은 피 흘리는 항쟁밖에 없다. 이 작품에서 너와 나는 개별적 존재인 나와 조국의 관계를 지칭한 것이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분출하는 피를 통한 광복을 실현시키려는 의지, 혈투로서 구국하려는 실천적 의미 이렇게 써놨죠. 이런 것들을 드러낸 작품이 이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 1장의 개화기 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고 이제 그 2장이 이제 식민지 허무주의와 시의 감상성이라고 하는 게 그 2장이 나와요. 그 뒤로 넘기시면 제 2장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도 될까요? 아니면 쉬어야 되나요? 좀 쉴까요? 좋으실 듯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